소량 가득 햇살도 좋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장님은 새해를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별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가 위탁 운영자로 좋은 이웃 참사랑 공동체를 만나 정왕동에 새 둥지를 들었습니다. 시민 자원활동가인 도서관 희망씨가 운영하는 매화도서관이 오는 30일 개관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장님은 새해를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8일간 동별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언론과 유관기관, 지역단체장, 학교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문제에 대해 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회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동별 특화 사업 사례와 지역 미담 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가 위탁 운영자로 좋은 이웃 참사랑 공동체를 만나 정왕동에 새 둥지를 들었습니다. 총 157제곱미터 규모의 14명 정원으로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상담원과 숙소, 사무실, 화장실,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쉼터를 위탁 운영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새 위탁자를 만나기까지 우리시는 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1% 복지재단을 통한 후원금과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자원활동가인 도서관 희망씨가 운영하는 매화도서관이 오는 30일 개관합니다. 매화도서관은 시에서 조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으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신천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는 매화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재반 비용과 도서 구입을 담당하고 도서관 희망씨는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자료 대출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매화도서관은 주민이 주도하는 책 읽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며 도서관 희망씨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정왕이동 한올봉사단 회원 30여 명은 환경 정화 활동을 합니다. 정왕사동 주민센터는 오는 27일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 학습지 서비스를 신청받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만 4세부터 만 12세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 학습지 지원과 한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도서관 공동육아 가족 품앗이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능곡, 정왕어린이, 신천도서관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엄마들이 자신 있는 육아활동을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나누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전화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기획평가 담당관실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여성비전센터에서 2011년 성과관리 최종평가에 따른 실무평가단 사후평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부서별 각 한 명씩 57명의 실무평가단은 2011년 부서별 이행과제 추진 실적에 대해 추진 일정의 충실성 등 항목에 따라 조언 간 토론을 거쳐 평가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팀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 자원봉사수요처 업무협약식을 개최합니다.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주요 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관리 업무협약과 자원봉사 포털 운영에 의한 자원봉사 관리 방법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신천도서관에서 인천 남동구청장의 학습여행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청 소년과는 오후 2시부터 늪내방에서 2012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7시 평생학습센터 대공연장에서 도서관 속에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 최고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시흥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총 4회의 투데이 시흥 방송이 없습니다.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